안녕하세요. 슈퍼마켓맨 김영서 셰프입니다. 이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드라이커리를 준비를 했고요. 현대백화점 투어를 통해서 주문한 재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레, 돼지고기 준비했고 계란, 쪽파, 피망, 양파. 일반 카레는 국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드라이커리는 국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빵에다 올려도 드셔도 되고 뭐 밥에다 올려 먹어도 되고 생선 요리나 고기 요리 같은 데 올려서 드셔도 전혀 나쁘지 않아요. 일단 채소부터 다듬어야 되겠죠? 자, 채소. 드라이커리에 들어가는 채소들은 조금 잘게 좀 썰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양파는 아프컷을 해주시고 칼집을 깊숙하게 이렇게 내주세요. 약간 차파듯이 썰어 주시면 됩니다. 당근. 파. 저번 주에 이제 파를 썼는데 이번에는 그냥 듬성듬성 큼직큼직하게 썰어줄 거예요. 드라이커리의 장점은 일반 커리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두면 한 3일 정도면은 물기가 많이 올라와서 먹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드라이커리 같은 경우는 냉장실에 있을 때도 일반 카레보다 보관 기간이 한 이틀 정도 더 되고요. 그다음에 냉동시켜놔도 크게 맛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피마. 길쭉하게 썰어서 자, 이렇게 채소가 준비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재료를 볶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팬에 불을 붙여주신 다음에 오일 전체적으로 한번 돌려주시고 다진 마늘 반 스푼, 다진 생강에 한 반 정도. 아무래도 마늘보다는 생강의 향이 강하기 때문에 커리에 생강의 향이 너무 많이 나면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요리를 할 때는 뭐 양파나 마늘을 먼저 볶아주잖아요. 생마늘이랑 생강을 넣고 그냥 다른 재료를 넣어버리면 볶아서 만드는 것보다는 좀 맛이 좀 덜해요. 기본적으로 마늘을 볶아줄 때는 정성스럽게 약간 노릇노릇한 색이 날 때까지 이제 볶아주신 다음에 여기 돼지고기를 이제 볶아주다가 어느 정도 이제 붉은기가 조금씩 없어지면 돼지고기에만 기본 간을 좀 해줄게요. 소금 두 번 넣고 후추. 맛술을 준비했는데 뭐 집에 있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거 뭐 소주를 넣으셔도 상관없고 알코올기가 있는 걸 좀 넣으시면 아무래도 이제 돼지의 비린내가 좀 없어져요. 한 바퀴만. 커리를 만들 때는 물을 넣잖아요. 물을 넣고 이제 커리를 푸는데 이미 고기에서도 약간 수분이 나오고 채소에서도 좀 다량의 수분이 나오거든요. 그 수분이 많이 나와 있을 때 이제 커리를 투입해서 그걸 졸여가면서 이제 끓여주는 거고 아무래도 좀 드라이하게 볶다 보니까 꼬들꼬들한 맛이 많이 나는 게 특징이죠. 수분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이제 나머지 재료들을 넣어줄게요. 요거는 굉장히 잘게 썰었기 때문에 한 번에 넣고 익히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카레들은 이렇게 큐브 형태로 나와가지고 잘라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두 덩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카레 향이 너무 안 나거나 하면 조금 더 넣으면 되니까. 제가 저번 주에 파스타 할 때 처음에 이제 육수가 흥건히 있었는데 팬을 돌리면서 점점 육수가 졸아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졸아드는 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면에 다 스며드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소에서 육수가 다 나오면 그게 끓으면서 다시 그 채소의 육수가 다시 채소에 입혀져요. 요거 이제 파 한번 마지막으로 넣고요. 드라이커리루는 빵에 올려 먹어도 될 것 같고 그 냉동실에 보관을 할 수가 있잖아요. 포션으로 이렇게 보관을 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생선 요리나 고기 요리에 가니쉬로도 좀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햄버거 번에다가 채소랑 토마토 넣고 이 드라이커리 가운데서 딱 넣고 먹으면 굉장히 독특한 버거가 될 것 같아요. 볶다 보니까 약간 얇은 밀가루 피로 만들어서 만두 형식으로 라비올리 형식으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태리 사람들이 먹는 만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맛있겠다. 간을 한번 좀 볼게요. 한 조각 한번 더 넣을게요. 약간 싱거워요. 근데 약간 싱거움을 저는 소금으로 잡지 않고 카레로 잡고 싶어요. 이제 카레 향이 지금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드라이 카레라는 이름 때문에 조금 더 카레 향을 좀 높이고 싶어서 자,
여기에 이제 후추로 좀 간을 좀 더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불을 좀 줄이고 아까 준비한 시금치. 시금치가 약간 씹히는 맛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시금치를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걸 넣는 거예요. 시금치. 자, 한번 저어주시면 됩니다. 자, 완성된 드라이커리는 접시에다 좀 옮겨 담을게요. 와, 향도 너무 좋고 너무 먹고 싶어요. 요거를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요거를 식지 않은 음식을 비닐에다가 넣고 포전을 하시면 안 돼요. 완벽하게 다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냉장 보관 혹은 냉동 보관 하셔야 됩니다. 그냥 식히지 않고 그냥 넣어버리면 상해요. 음식을 한번 플레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 지은 밥에다가 드라이커리를 얹어서 드시면 굉장히 좋고 드라이커리의 또 장점이 커리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드라이커리는 사실 커리라는 느낌을 좀 잘 못 받아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 아들도 커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드라이커리는 해주면 잘 먹더라고요. 밥 주변에다가 처비를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허브 코너에 가서 살 수 있는 처비를 둘러주신 다음에 드라이커리의 양은 3분의 2 정도의 양을 해주신 다음에 가운데를 살짝 눌러주시고 계란은 노른자만 도마무리 후추 살짝 뿌려주시고 항상 등장하는 치즈도 살짝 올리고요. 드라이커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드라이커리가 완성이 됐고요. 오늘은 이제 밥에다 얹어서 플레이팅을 해봤는데 우동면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면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빵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간편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 괜찮은 요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드라이커리 이렇게 완성을 했고 다음 주에는 두부로 만든 탕수육 만들 거거든요. 다음 주도 원팬 푸드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